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아이 수만큼 웃는 날도 많았다는 팔남매 다동인의 집. 그동안 감춰져 있던 다동인의 비극은 지난 4월 4일 오전 한 통의 신고 전화로 드러났습니다. 11시 22분경에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 종합상황실로 된 상황이고요. 28분 현장에 도착해서 어머니랑 조우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의 안내를 받고 황급히 집 안으로 향했다는 대원들. 들어갔을 때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아이는 쭈그려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 위에 올라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분은.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짙은 멍은 처음 봤습니다. 정확히 눈 주위였습니다. 눈 기준으로 그 주위는 다 멍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왼쪽 눈에서 발견된 진보라 색깔의 멍. 숨진 아이는 팔남매 중 넷째였다는 8살 유준이. 유준이가 갑자기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뭘까? 그런데 사망하기 열흘 전인 지난 3월 25일 월요일,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등교했다는 유준이. 선생님이 보시니까 평소하고는 다르게 눈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눈 주위에 바랬습니다, 그냥. 지적장애가 있어 평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유준이. 학교 측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고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그날 즉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당일 저희가 아동을 면담을 하고자 했으나 아동이 전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멍의 상태가 청각을 다툴 만큼 심각하진 않았기에 담당자들은 부모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준이네 집을 방문한 건 이틀 뒤인 지난 3월 27일 수요일. 방문했을 때는 친부가 있었습니다. 친모는 바빠서 못 왔고 본인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본인은 화장실에 있었고 학교에서 귀가한 그 아동과 사망한 아동이 서로 스티커 때문에 가지고 놀면서 다투다가 서로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절차가 진행되어 조만간 아동 전문 상담 기관에서 유준이의 진술을 듣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의뢰된 다음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유준이. 그 다음 금요일부터 이제 학교를 안 왔죠. 못 감기에 대해서 못 가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했고. 못 감기를 이유로 결석하기 시작한 유준이는 나흘이 지난 4월 2일까지도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갑작스럽게 들려온 비보. 학대 의심에 대한 진술 조사를 나흘 앞두고 집에 있던 유준이가 돌연 숨진 겁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사인미상, 외상은 물론 혈액과 약물 등 모든 검사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체 유준이는 왜 갑자기 숨진 걸까? 아이가 평소에 무슨 지병이 있었냐, 아니면 최근에 먹고 있는 약이 있냐 그랬더니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학교는 안 갔는데 집에서 계속 있었다. 그럼 병원은 왜 가지 않았냐 했더니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쉬면 될 줄 알고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쉬면 나아질 줄 알고 유준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엄마 김 씨. 더욱 의아한 것은 김 씨가 아들 유준이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이었습니다. 전날 19시, 저녁 오후 7시 정도에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걸 보고 그 뒤로는 잠을 자서 쭉 자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유준이가 사망할 당시 엄마 김 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빠 박 씨 역시 그날 집에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유준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남자는 누구였던 걸까? 119에 최초로 신고를 했던 남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그 인물에 대해 앞서 들은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발음이 부정확해서 누구누구 삼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준이가 사망하던 날 집에 있었던 유일한 어른은 삼촌이라 불리던 남자. 확인 결과 그는 부부의 형제가 아닌 지인 구 씨였습니다. 팔남매 다둥이네 가족과 삼촌이라 불리는 남자의 이상한 동거, 그리고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유준이의 죽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둥이네 집의 비밀은
대체 뭘까? 아이들이 대부분 집을 나선 오전 8시경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유준이. 그 시각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일하게 알려진 건 당시 유준이가 심한 목감기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 전문가는 유준이의 죽음을 어떻게 볼까? 죽기 열흘 전에 눈에 멍들고 있을 때 보면 아주 보면 눈초리도 또렷하고 아주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런 애가 열흘 만에 저렇게 눈초리가 쪼릿쪼릿했던 애가 그 열흘 만에 사망하긴 힘들거든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없다는 거는 사망 원인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큰 원인이 밝혀진 게 없다. 그런데 취재 중 부부의 지인으로부터 유준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어요. 무슨 심장이 안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심장이 안 좋아까지만 얘기했고 2년 전인 2022년 6월 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는 유준이. 소변에 진료해야 되는 의심이 됩니다. 이후에 검사가 더 진행이 돼야 도대체 무슨 병이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유준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딱 한 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게 22년도입니다. 22년 6월경 소아과 의원을 방문한 뒤 곧장 상급종합병원에 찾아가긴 했지만 이후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유준이가 사망하기 전은 물론 2년 전 신장질환이 의심됐을 때도 부모는 왜 아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던 걸까? 우린 그 이유를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한 살배기 막내가 독감 검사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남편 박 씨는 지인에게 진단서 발급 비용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처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부부. 부부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나 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아, 나 8일 날 돈 들어오는데 자꾸 초코우유 사달라고 찡얼대가지고. 아이한테 돌아온 돈이 있었나요? 아들 양육기간인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나오니까 지원받는 금액이 있을 거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데다 미취학 자녀들을 종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는 부부. 여기에 앞서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각종 수당까지 합하면 부부가 지급받는 수당은 매달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의 병원비조차 없다고 했던 걸까? 우리는 인근 가게를 탐문하던 중 의아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손님 중에 여성분 혹시 아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손님. 단번에 부부를 알아보는 가게 주인. 한 달이면 얼마 와요? 한 달이요? 많은 일주일 주제분도 오고요. 대부분 지인들이요, 당장. 항상 기초생활 수급비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는가 하면 근데 항상 형 모치가 이렇게 있었어요. 돈을 이렇게 꺼내면 뭐 이렇게 뭐 10만, 20만, 30만 정도 이렇게 붙여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없었어요. 상인들은 부부가 팔남매를 둔 부모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나 지금도 남친을 봤는데. 그럼 그 애들은 다 여기 있었겠지? 부부가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동안 집안에 남겨진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나 모든 걸 다 케어를 했죠, 애들은. 먹는 것, 입는 것은 물론 위생 상태까지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있었던 아이들. 혹시 부모의 방임이 유준이의 죽음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놀랍게도 부부는 이미 과거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도 그랬고, 강릉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인천에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 그때는 뭐랄까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었을까요? 부부와 오랜 지인 사이로 아이들과도 각별했다는 정은 씨는 부부가 인천에 살던 2018년 당시 엄마 김 씨로부터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이 왔어요. 사진이. 근데 얘가
피투성인 거야. 코에서도 피가 나고 입에서도 피가 나고 피투성인 거야. 막 이게 왜 이랬냐, 뭔데 왜 이러냐 이랬는데 오빠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2018년은 여섯째 아이가 태어나던 해로 당시 둘째의 나이는 고작 5살. 그 아래 동생들도 학대를 당한 건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아빠 박 씨의 화풀이 대상이었다는 어린아이들. 애들 보고 벽 보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앉아있으라 그래. 그래놓고 자긴 잠들어. 얘는 몇 시간이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 혼나는 게 무서워서. 항상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항상. 이를 보다 못한 정은 씨는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아이들의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아빠 박 씨는 이때부터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신고로 인해 둘째가 보호시설로 가게 되면서 마치 대물림되듯 어른들의 학대는 셋째와 넷째 유준이에게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지적장애예요, 지적장애. IQ가 낮음.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항상 반말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잠바를. 근데 그걸 절대 안 벗어요. 잠바를 왜 안 벗었을까? 우리끼리도 이제 그렇게 계속 의문이 되어지거든요. 이거 입고 나서 다들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을까 이런 거. 우리는 아이들이 분리조치 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지낸 삼촌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수소문한 끝에 우리 앞에 나타난 남자. 유준이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119 최초 신고자였던 삼촌 구 씨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많이 시달리고 있고 제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유준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크다는 구 씨는 조금씩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지낸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우연히 술자리에서 알게 됐고. 하지만 그 집을 드나들게 된 이유는 단순히 술이나 잠 때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계속 갔던 게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뭐 물론 뭐 너무 이쁘지만 너무 갔던 게 가장 컸거든요. 그러다 지난 2월부터는 아예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구 씨. 어른이라고 저밖에 없으니까 아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들어오겠지 저도 뭐 애들을 밟히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집을 비우는 횟수도 시간도 각각 많아졌다는 부부 둘 다 외박하는 일이 잦았기에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던 구 씨가 그 집에 살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준이가 사망하던 당시 그의 신고가 늦어졌던 이유는 뭘까? 그 당시에 계속 이제 침대에 누워있다가 자꾸 바닥에서 자고 바닥에서 자고 이런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깊게 잠들었구나. 또 잠을 계속 못 잤으니까. 목 감기로 몸이 안 좋은 유준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남은 동생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집에 남은 게 저랑. 이후 오전 10시경 막내와 함께 잠시 눈을 붙였다는 구 씨. 그런데 한 시간쯤 지났을까 눈을 떴는데 얘가 그 자세 그대로인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봤더니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유준이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구 씨. 그게 이제 한 3월 말쯤부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못 먹고 계속 마실 거를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시는 쪽도 토하고 있고 그래서 병원을 소아과를 데리고 간 거고 목감기 증상이 시작되던 3월 말 엄마 김 씨가 유준이를 데려가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긴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장실조차 스스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었다는 유준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망 직전에 보인 아이의 증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독 증상하고 거의 이제 일치하는 거죠. 찌꺼기, 우리 몸의 찌꺼기, 요독이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기력이 떨어지거나 입맛이 없고 메스껍고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의식이 처지거나 뭐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나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는 요독증. 2년 전 유준이에게는 신장 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지만은 이에 대한 치료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심한 목감기까지 겹친 상태로 일주일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유준이. 그렇다면 유준이가 사망한 이유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굶어서 이제 사망하는 거는 뭐 한 달씩 걸려요. 그런데 수분 탈수되고 전해질 불균형은 뭐 못 견뎌요. 신장이 수분 전해질을 맞추는 기관이에요. 만약 콩팥이 많이 나빴다면 분명히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마비가 왔을 거예요. 부검에서는 못 밝히죠. 그럼 왜냐면 죽고 나면 피가 녹기 시작하거든. 피가 녹으면 전해질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뭐 한 거는 알 수가 없죠. 아쉬운 게 하루 전날만 가든지 뭐 몇 시간 전에만 갔어도 사망은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처음 접수된 2018년부터 부부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방문 상담과 점검을 받아왔는데 어째서 부부의 행동은 개선되지 않고 결국 유준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 더 이상 학대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사례를 종결을 심의를 해요. 작년 말에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종결이 된 거죠. 손님들이 여전히 집에 찾아오는지, 밤늦게 외출하거나 외박하지는 않는지 등 가정의 육아 상태에 대해 3개월간 마지막 확인 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1월 최종적으로 사례 관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 한 두 달 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오빠가 한 3, 4번 왔어. 둘이서? 아니, 뭐 마누라 친구들하고 한 4, 5명씩 작년은 물론 최종 점검이 있었던 올해 초에도 부부의 일탈이 종종 목격됐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까?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항상 하셨고 확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대답이 거짓말로 대답을 한 걸 캐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례 종결 과정에서 해당 가정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가정이 좀 고위험군의 가정이다라는 걸 이미 지자체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자주 나가서 이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 좀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지를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썼어야 돼요.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인 만큼 3월 25일 유진이 몸에서 멍을 발견했을 당시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 뭐 어디 상처가 있지 않았어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민감성을 가지고 즉각 분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아동과 학대 의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떼어놓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 제도. 이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웠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독자적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뭔가 개입 시기를 놓쳐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런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경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착하고 애교 많고 웃음도 많았던 8살 박유준. 춥고 배고프고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그날. 혼자 외롭게 죽어갔던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미국 같은 데 뒤에도 편지 쓰는 게 있었어요. 어디 가고 싶은 거. 네.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왜 하늘나라 가면 구름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을 살해해 유기하고 출국 기록 없이 미얀마 또는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행방을 아시거나 김 씨를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 씨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주로 활동하며 폭력조직 충장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20년부터 태국에 8차례 출입국하며 불법 사업을 운영해왔고
특히 오른쪽 손목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큰 문신이 특징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박고은 씨를 잘 아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또한 박 씨가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거주하던 시절에 박 씨와 인연이 있으셨거나 당시 박 씨의 행적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잘 아시거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아동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합창단장 박 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가정폭력 및 학대 등의 이유로 이른바 가족절연을 고민 중이시거나 가족과 절연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코인 다단계 투자 설명회에 여러 번 참석하셨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